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수분크림하고 영양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코니샤에서 나온 모이스처 크림이랑 그리고 블라썸 크림이거든요. 히알루론산이 포인트가 된 수분크림하고 블라썸 모이스처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영양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21년과 2022년에 수분크림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할 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소문나 있고, 이 코니샤의 오아시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맞춰 중성, 건성, 지성 이렇게 골라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수분이 가득한 제품을 위주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영양크림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섞어서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믹스를 하거나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피부 밸런스나 pH를 맞춰주면서 건성 피부나 아니면 지성 피부였던 피부들을 다 이제 원래대로인 중성 피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히알루론산이 메인이 되는 수분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제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열감을 낮춰주기 때문에 피부에 딱 발랐었을 때 홍조끼나 열감 있으신 분들이 바르면 제일 좋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화장품을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딱 발랐었을 때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게 포인트인 만큼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끈적임도 적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그래뉼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으로 보습 수분막을 잠금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에다가 얘를 발랐을 때 쉽게 날아가지 않고 걔네들을 이렇게 잠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한번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제형 보여드릴게요. 제형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블러썸 모이스처 크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가 메인인 제품이기 때문에 영양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즈잎 열매 오일하고 퀸즐랜드 넛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피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48시간 동안 그 보습력이 지속이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타입, 그리고 핑크색,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너무 패키징이 예쁘게 생겼어요. 제품 한번 바르는 거 보여드리면서 제형이라든지 향기, 그리고 수분감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아시스 히알루론 스노우 드립 수닝 크림을 발라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촉촉 눈이 내리도록 요런 제형이에요. 흘러내린다. 이렇게 눈이 내린 듯한 느낌의 제형인데, 제품은 스파츌라로 이렇게 떠서 얼굴에다 발라주시면 되고, 끈적임이 없이 쏙 흡수되는 그런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쭉 추천드려요. 이게 딱 발랐었을 때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만져지거든요. 이 알갱이들이 녹을 때까지 문질러주시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 화이트 그래뉼이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분 밸런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크림이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저도 요즘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얼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보시면 빛에 딱 봤었을 때도 엄청 촉촉한 게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보습도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을 잠금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딱 가둬진다고 하니까 피부가 평상시에 좀 마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